2020년 우리 교회의 평화가 다시 말씀으로, 다시 성경으로 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계속, 2월 달도 계속 할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1월 달에 우리가 첫 주, 두째 주, 셋째 주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통해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어떤 때는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수정해 주시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끌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경건한 크리스천이 누구냐?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누구냐? 말씀대로 사는 크리스천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떠난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기도도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섬김도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가르침,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교리,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말씀이 기본이고, 말씀이 근본이다. 말씀이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성 자체가 될수 없고,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이삭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시작해요.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 때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라사대,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뭘 뛰어넘어서 세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아버지 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들에게도 말씀하셨더라 이거예요. 조상 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후대들에게도 말씀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시점에 이렇게 딱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딱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집단들에게 딱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를 초월합니다. 온 세대를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세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모세 시대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나, 아브라함 시대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우리 시대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능력이 동일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그 능력이 약화되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도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월 달에 공부할 건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영원하다 이거예요. 풀과 꽃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 사람의 지식, 논리, 교리,
뭐 생각, 경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말해요. 이 성경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랬죠? 로고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 그래요. 이렇게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이렇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뭐 돼요? 선포돼요. 그래서 선포된 말씀을 뭐라 그래요? 캐리고마. 그러니까 선포 이걸 캐리고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가 캐리고마가 이렇게 선포가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 누가 개입을 하세요? 성령님이 개입을 하세요. 반드시 이렇게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냥 그 말씀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성령님의 개입을 통해서 각자에게 각자의 형편에 맞게 그 사람의 신앙에 맞게 조건에 맞게 그 말씀이 다 이렇게 적용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아브라함 시대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여기서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현재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영어로 말할 때는 지나간 과거 말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Said. The Lord said.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The Lord says. The Bible says. 그래요. 성경이 말씀한다. 현재를 써요, 항상. The Bible says. 성경이 지금도 여기서 말씀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현재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역사 속에 가져두면 안 돼요. 이 기록된 이 로고스의 말씀을 이걸 가지고만 다니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아브라함 시대나 모세 시대나 이사야 시대나 호세아 시대나 바울 시대나 우리 그 선배들의 시대나 동일하게 이 말씀이 지금 여기서 역사성을 가지고 현재적으로 역사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만 다니면 안 되고 이것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돼. 네. 제가 다문화복음 방송이 13개국어로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부쩍 이 조회수가 늘어나요. 앱 말고 그 웹사이트가 요즘 들어서 부쩍 늘어납니다. 그 수는 저밖에 몰라요. 저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타일랜드 거기 보면 이제 여러 나라의 방송 있잖아요. 한국어 포함해서 13개국어로 방송을 하는데 아직은 유튜브 그 구글에서 이렇게 방송 뭐 이렇게 설교 끌어오는 거에 대해서 아직은 저작권에 대해서 말이 없는데.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가 각 나라의 사이트에 들어가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설교 가운데 이단의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아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러시아는 러시아, 태국어는 태국어, 또 이제 베트남어도 지금 하나 하려고 이제 준비 중인데 베트남은 베트남어, 일본은 일본어 이렇게 다 끌어오는데 이제, 뭐, 그분들을 제가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각 나라의 유명한 설교자들을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근데 그 태국에 유명한 설교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설교 100번 하면 100번, 10번 하면 10번. 뭐, 설교할 때마다 그분이 항상 이렇게 성경을 들어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들고 먼저 선포하고 나서 설교를 합니다. 그 타일랜드 방송에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제 이름이 잠깐 지금 혼돈을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잠깐 잊어버렸는데 이분은 항상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먼저 듭니다. 그럼 성도들도 성경을 다 들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부터 시작을 해요. 그분은 우리가 성경을 100번 읽어도 5000번 읽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 속에
그냥 책 속에 가두지 말고 지금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현재성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현재성을 경험을 해야 돼요. 말씀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 현재 내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말씀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이 그냥 책 속에 가두어진 로고스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절 다시 갑니다. 26장 1절.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난 곳이 어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때 시작. 아브라함 때 헛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어디로 가요? 그랄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그랄로 갔어요. 그랄은 이 이삭의 자기 고향이 아니에요. 임시처소입니다. 임시처소.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블레셋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랄로 갔더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다. 어디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랄에. 그랄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지금 이삭이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도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지금 이삭도 흉년을 피해서 지금 그랄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랄. 임시로 그랄로 가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오셔서 이삭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했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시에 그가 거하고 있는 곳에 오셨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장소에 갇히지 않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분이 오셔요. 뭘로 오셔요? 말씀으로 오셔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조건과 형편에 맞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말씀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 태국에 가도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캄보디아 가도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어딜 가든지 말씀을 외우든지 아니면 말씀을 갖고 다녀야 돼요. 어딜 가든 고향에 가도 말씀을 갖고 가셔야 되고, 어딜 가든지 이 말씀을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삶의 현장에 그분이 오신다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군에 가면 반드시 성경을 넣어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반드시 성경을 해서 같이 보내요. 제가 주례를 쓰는 부부들은 제가 항상, 권사님 그렇게 했죠? 그 남편의 손에 그 성경을, 이렇게 제가 주례 쓸 때 사용했던 성경을 남편의 손에 들려주고 세상으로 파송해요. 여기 박필호 소령님, 거기 소령으로 진급을 했대요. 참 감사해요. 어떻게 박조령님 제가 그렇게 했죠? 거기도 제가 맞죠? 제가 그때 주례 썼어요. 공군본부에서. 그때 제가 성경 갖고 왔습니까? 그거 꼭 갖고 다니죠? 그럼 어디 가든지 우리 이제 박진영 청년이 곧 이제 공무원 발령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박 집사님, 김 집사님은 물론 뭐 그렇게 안 해도 본인이 하겠지만 반드시 성경을 갖고 보내요.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을 반드시 소지하고 가도록. 물론 그렇게 가지고 가는 성경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도 있고 하니까, 하지만 머릿속에도 있고 하긴 하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거하는 곳이 어디든 간에, 어디에 가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든 간에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한 장소에 시간적으로 갇힌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그분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랄은 어떻게 보면 임시 처소이면서 위기의 장소입니다. 위기의 장소.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했던 것처럼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간 것은 그가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위기의 장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고 있을 때 사람 찾아가고
뭐, 어떤 찬스 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빠 찬스 쓰고, 뭐, 엄마 찬스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빼고 없잖아요. 여러분, 찬스 씁니까? 찬스 쓰는가 봐요. 그때 사람 찾아가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들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세요. 3절. 예. 2절 끝에부터, 2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옳지. 똑같은 말씀이요. 아브라함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똑같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물론 가기는 갔지만 여기 지금 이삭에게도 애굽으로 가는 거야. 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야.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3절 시작.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이루어. 거기 쭉 나와요. 그게 원칙적으로는요. 이삭이 어디로 가야 맞아요? 애굽으로 가야 맞아요. 그랄은 뭐라고 그랬어요? 임시처소. 그랄에 있는 것은 임시처소. 자기 땅도 아니라니까요. 임시처소예요. 그래서 그 당시 조건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던 것처럼 이삭도 애굽으로 가야 거기서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항상 거기가 풍성하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뒤집었어요. 인간의 계획을 뒤집은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뒤집은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말하면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거기 있어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순종은 우리에게 달렸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애굽으로 가지 마. 애굽으로 가는 게 맞다니까요. 그게 정답이라니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애굽으로 가야 정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정답을 뒤집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지 마라. 우리에게 뭘 말씀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시하세요. 이렇게 해라. 누구를 만나라. 이 사람은 만나지 마라. 이 일은 하지 마라. 거기는 가지 마라.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지시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계속 지시하시거든요. 계속 지시해요.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 속에 응답이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말씀 따로 나 따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모순된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지시하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대로 간다 이거야. 그리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12월, 11월에 있는 그 완주자라고 하는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쓴 그분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남발한다는 거예요. 남발. 자기 생각이고 자기 이기주의고 자기 좋게 생각해놓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간다 이거예요. 그분의 말이 참 동감이 되더라고요. 아, 나도 그래. 저도 그랬고 우리 성도들도 그랬고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남발하면서, 우리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34장 16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지식을 말씀 속에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성도들은요, 항상 말씀을 펴요. 항상 일어나면 말씀을 펴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을 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아, 저는 이 얘기를 하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막 전율을 느껴가지고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아멘. 역시, 그건 내 생각이었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맙시다. 이? 하나님 앞에 간 날, 하나님께서, 야, 그건 내 뜻이었지. 그건 내 뜻이었지. 내 방법이었지. 내가 원하는 거였지. 그건 내 뜻이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낭패스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그건 내 뜻이었고, 내 방법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네. 언제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큐티하다가. 큐티하다가. 만일 아마 이분이 사람 찾아가서 상담하고 막 했으면, 물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겠지만, 늦었을 거예요. 정확한 답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지시가 말씀 속에 지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서 나에게 가장 정확한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교회 나간다고 경건한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 나간 것도 경건한 것도 아니고, 뭐 일을 많이 한다고 경건한 것도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성도가 가장 경건한 성도냐? 큐티하는 성도예요. 낮에 하든 밤에 하든 새벽에 하든 언제든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 성도가 정말 경건한 성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예수 믿은 게 그냥 여벌로 믿었는지도 몰라. 성경도 안 읽고, 큐티도 안 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그냥 여벌로 왔다리 갔다리 했는지도 몰라요. 안 묻겠습니다. 장로님, 성경 몇 번 읽었어요? 답을 하지 마세요. 답했다는 큰일 납니다. 장로님이 그거밖에 못 읽었나 이러면 큰일 납니다. 답은 하지 마시고, 은퇴하신 장로님 몇 번 읽으셨나요? 답도 하지 마세요. 이 전도사님들한테, 우리 교회 전도사님 10명에게 물어. 전도사님 성경 몇 번 읽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하지 말라니까. 이 다 알면 이거 큰일 납니다. 예. 네. 안수 집사님 고개 숙이지 마세요. 머리 뜨세요. 안수 집사님들은 성경 몇 번 읽었나요? 성경 몇 번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나 또 몇 번 읽은 게 안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했지만 좀 이상하다고. 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네. 요즘에 보니까 유튜브에 성경 읽는 부부라고, 난 눈물 나더라고. 그 부부 생각하니까. 남편은 여기 있고 아내는 저 안에 있는데, 유튜브에 김덕경 TV에 그 영혼의 센터에 올리려고 가다 보니까, 아니 무슨 많이 본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읽는 부부. 그래가지고 창세기부터 하루에 세 장씩 부부가 읽어가지고 그걸 녹화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얼굴은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게 좋아. 이렇게 음성만, 그 이보라 권찰님 음성이 완전 성우야. 낭낭하게 애를 낳는데 더 낭낭해요. 네. 그 신부의 음성으로 쫙 성경 읽고, 남편의 음성, 김종환 권찰님 음성으로 탁 읽어가지고 그거를 탁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말씀이 스크롤로 쫙 올라갔더라고. 그거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이야, 우리 교회도 됐다, 이런 분이 있구나. 아멘. 그렇게 못하면 아멘이라도 크게 하라. 아, 멋있다, 멋있다. 대궐 같은 집에 살아서 행복이냐? 내 속으로. 연봉이 뭐 1억이 돼서 행복이냐? 내 속으로 그랬다니까. 저런 부부가 있으면. 근데 하다 말면 안 돼. 같이 요한계시까지 해놓으면
아마 그 작품 될 것 같아, 작품. 평생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읽는 거라, 자기들 음성으로. 그러나, 야, 내가 사랑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굉장히 아주 뭐가 됐어요?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야, 내가 그래도 주례는 잘 졌구나. 자, 마지막으로 그날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날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창세기 26장 12절부터 읽습니다. 자, 12절. 본문은 아니지만 12절부터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쉬게. 와, 이게 노복이란 말은요, 노예가 얼마나 많은지. 그 당시 부의 척도가 뭔지 아세요? 가축, 노예. 가축이 몇 마리냐, 노예가 몇 명이냐, 이것이 부의 그 측정 기준이란 말이에요. 뭐 얼마나 그 땅에, 남의 땅에서 하나님이 말이에요, 그 아래 남의 땅에 임시 처소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100배. 히브리 3달은 100 그러면요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30배, 60배, 100배 그러잖아요. 100은 최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 많았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어디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거하라. 거기 거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거기 있었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더라 이거예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말하지? 우리가 변덕쟁이지? 우리 변덕쟁이 아니에요, 걔요. 본 아닌 것처럼 그래. 우리 다 변덕, 가변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열심히 할 때,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 저 사람이 언제까지 저럴까?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도 사람들에게 많이 치이니까 제가 생각이 들었던,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목사가.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 저 사람이 언제까지 저럴 수 있을라나. 내 끝까지 잘 할 거예요. 근데 인간은 가변적입니다. 가변적. 굉장히 변덕이 심해. 근데 하나님은 절대 불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이 천년이 지나도 지키고, 아멘. 그 말씀이 2000년이 지나도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이 무너져도 그건 지켜집니다. 변함이 없어요. 불변의 말씀이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라도 복을 주신다. 자, 하나 펴고 끝나겠습니다. 28장. 뭐 28장이요? 신명기. 신명기 28장 1절부터. 신명기 28장 1절. 제 말이 아니죠. 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303년 전후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덕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서양 사람들은요, 성경을 꼭 봉독하고 나서 우리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꼭 이렇게 합니다. This is the word of God. 그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끝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올해 우리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많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준비된 자들이 가져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올 한해 우리 교회 모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가까이에서 말씀대로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